그럼 시중의 해독 제품들은 장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연예인 해독 주스로 유명한 레몬 주스와 과채 주스 등 몇몇 제품을 선별해 제작진과 한 연구소가 열흘간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한 그룹은 일반 사료를 먹이고 또 다른 그룹은 금식시키고 레몬 주스를 먹였다. 그리고 금식하며 과채 주스를 먹인 그룹과 열흘간 완전히 굶긴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 열흘 동안 실험해 보았다. 실험쥐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유해균 중에서도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은 완전히 금식한 쥐에서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다. 간 경화의 원인이 되는 유해균은 특히 금식과 레몬주스 섭취를 병행한 쥐에서 가장 많았고, 대장질환 발생 유해균 역시 금식하고 레몬주스만 마신 쥐가 월등히 많았다. 골고루 먹게 되면은 대장의 능률이 골고루 증식을 하잖아요. 자, 골고루 증식하면 그 중에서 특정한 세균들은 이런 기능을 하고 특정한 세균들은 또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모니를 이루면서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영양이 불균형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축적되게 되고, 그러한 염증 물질들이 장 점막을 자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